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부제품은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16036, 저거 뭐야, 카니지의 쉴드 공중 공격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제 DC 코믹스 나왔는데, 이번에 마블 제품도 좀 몇 개가 나왔네요. 스파이더맨이 슈퍼 점퍼를 이용해서, 카니지의 촉수를 잠재우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총 97피스고요. 대형마트에서는 한 1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한 17,000원? 16,000원? 그 정도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옥에서 카니지가 탈출해서 실드 요원이 다시 잡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거고요. 실드 요원을 제트기의 조종석에 앉히고 날개를 조종한 다음에 하늘로 솟아 스터트 슈터를 발사하고 카니지의 공중 촉수 공격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다행히 거미줄 전사 마일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이 무서운 슈퍼 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슈퍼 마블 히어로즈 유니버스에 나타났는데요. 슈퍼맨이 슈퍼 점퍼를 이용해서 카니지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라고 합니다. 독특하게도 19,900원짜리인데 미니피규어가 3개씩이나 들어있고요. 그런 제품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 앞에 미사일 간단하게 발사하는 거 있고요. 슈퍼 점퍼 기능 있는 것 요즘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본체는 별거 없고 미니피규어가 3개 들어있다는 거 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니피규어를 따로 소개시켜드리고 참 애매하지만 그렇게 갑시다. 사기도 한 거. 자, 스티커가 이렇게 작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 한 장 들어있고, 피스가 꽤 97피스인데 뭐 생각보다 많은 편인 것 같네요. 자, 있고. 자, 피규어가 있는데, 피규어가 거의 태반인 것 같네요. 자, 그걸로 간단히 정리하고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끼워 주시고요. 베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베놈과 같은 뭐 신비 어떻게 빌런인데요. 저거 뭐야, 잔인하고 뭐 베놈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미줄을 생성하는 건 불가능하고 뒤에는 이 촉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주 괜찮죠 이거. 촉수 딱 돼서 슈퍼 점퍼가 있어 가지고요. 뒤에다 이렇게 끼우시고, 자, 발 뒤에 눌렀다가 통째로 발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 떨어져. 자, 요거는 SY에서 나온 짝퉁 제품인데요. 뭐 프린팅 자체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 스파이더맨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라실 분도 계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2대 얼티밋 스파이더맨입니다. 흑인과 하스패닉의 혼혈 소년인데요. 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그거에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름도 독특하게 긴데 그냥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마일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 해가지고요. 2대 얼티밋 스파이더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건 안 들어 있고요. 자, 그냥 요거는 저기 쉴드 요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얼굴 뻥친 표정 잡아야 되니까 뻥친 표정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다가 스타워즈에서 본 듯한 전투모자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자, 뭐 그냥 만들 거는 그냥 그 쉴드 그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만 만드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저기도 피규어 때문에, 우와, 특히 저 카니지 때문에요. 카니지하고 저번에 그 저 뭐야 저 마일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짝퉁도 안 나왔고요. 아마 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별로 뭐 인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는 뭐 스토리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인기도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쉴드 작은 사이즈로 만든 전투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미니로 만들었을지. 자, 이런 이제 수갑이 들어있는데, 수갑 같은 경우 가져다가 이렇게 한쪽 팔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양팔에 다른 사람 둘 껴서 묶을 수 있는데 짝퉁이라서 팔이 빠져버리네. 자, 들어가세요. 이거는 이제 저놈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두시고, 권총도 한 자루 끼워 놓으시고요. 이건 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걸 하네요. 자, 대형마트에 가시면 또 이것도 꽤 팔릴 것 같은데, 아마 인기가 꽤, 피규어가 3개씩 들어있어 가지고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뭐야, 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저 총알 쏘는 부분, 여분의 총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담아놓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아두시면 되겠군요. 자, 왠지 위로 쌓아 올라가는데 어떤 모습일지.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정품한다고 좀 짝퉁들은 밀려갖고 어디가 계신지. 네. 빨리 좀 정품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할 게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또 만들고 나면 또 나오겠죠? 네. 정품은 정품대로 가고 짝품은 또 짝품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점 짝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다가 AC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읽으려 했더니 AC82 요게 아닙니다. 요거로 들리시겠지만 요걸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숫자도 저렇게 돼 있냐. 한국 쪽에서 좀 바꿔서 스티커를 해 놓지. 자, 그 요즘 그 코미디 빅리그인가? 네, 거기서도 저렇게 비슷하게 욕하는 거 있죠? 네, 그 뭐야? 너 회색이 뭔 줄 알아? 그레이색이야. 자꾸 하면서 그레이색. 예. 네. 뭐 욕이 아니고 그렇게 좀 돌려서 방송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AC82 제품이네요. 참, 에이고, 이렇게 또 욕을 해보네요.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쪽에다가 전투기 작은 거, 우리 실드 큰 거 못하니까 이런 거 하나 하면서 대리 만족하자고요. 또 짝퉁에서 또 언제나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나올까요? 그렇게 큰 것까지. 가끔 보면 중국에서도 보면 그렇게 큰 것들이 짝퉁들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본 게 제일 큰 게 그 타지마할인가? 예, 그거 뭐 짝퉁만 해도 10만 원 역시 넘어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무진장 비싸던데. 그런 거는 감당이 안 돼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주셔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끼워서, 예, 똑같은 거를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끼워 주시고요. 왠지 그 헬리캐리어의 그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는 AC82. 아, 발음 잘해야지. 자, 해주시고요. 앞쪽에도 뭐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 긴 거 두 개 이렇게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그리고 노란색 블록을 뭐 몇 개 하지도 않는데 벌써 다 끝나가네요. 참, 뭐 19,900원짜리라서 투명 블록, 너무 깨끗해. 투명 블록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 마음도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총이죠. 총 시스템인데 요거 두 개, 하나 두 개 끼워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 안정적으로 끼워 줘야겠죠. 네, 이렇게 끼워서 안정적으로 고정해 주시고,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끼워 주시고, 뒤쪽으로 갑시다. 또 공구가 나오네요. 공구 펜치를 이쪽에다가 두 개씩 끼워 주시고, 육각 렌치. 자, 슬슬 마무리를 합니다. 끼워 주시고,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둘, 그리고 앞쪽에다가 동그랗게 두 개 끼워 주셔서 이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셨어. 이렇게 다 끼우신 거를 앞쪽에다가 이쪽에다 걸어 주시면, 예, 방향은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조종사 다리에다가 끼워서, 왜 또 안 껴지나요? 어이? 안 들어가. 예, 이렇게 앉혀 주시고, 아까 공구가 딱 운전석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운전석 끼워주셨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다가 앞에 쪽에다가 앞에 끼는 고리다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총알 두 개 문으로 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서봐라. 너 한번 떨어뜨려 보게. 발사! 누르시면 띠용! 으이씨, 안 넘어가네. AC 뿌!
아, 넘어갔습니다. 자, 저거 피규어 살짝 넘어뜨리는 정도지만 사람 얼굴 같은데 발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스토리는 이놈이 탈출을 해가지고 예, 잡으러 오는 거죠. 거기 섞어라! 제이! 나를 막지 마라! 이런 봤어 봐. 스티커가 하나 남았네요. 이런 철딱선이 없이 급하게 자 유리창 앞에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거꾸로 하셨어. 아 이렇게 붙이는 거 보니 갑자기 또 히어로 팩토리가 생각이 나네요. 에보 다 니들 어딨니? 자 하여튼 네, 이놈이 이제 헬리캐리어 감옥을 탐욕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쫙 와서 미사일을 퉁퉁퉁 발사하니까 간지러워. 하지만 너 나한테 혼나볼래? 뿅! 으악!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딱 이놈이 나타나서 이런 네가 또 탈출을 했구만. 어디서 탈출을 하고 그래? 팍팍팍팍팍 살려줘. 그래서 이제 저기 아까 있는 걸로 수갑으로 채워갖고 끌고 가서 예, 다시 감옥에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팔로피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아주 피규어가 세 개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들고요. 예, 슈퍼 저기 스파이더맨도 새로운 스파이더맨 나와가지고 예, 흑인은 뭐 하이페니 캐니리 해가지고 독특하고요. 헬리캐리어 전투기가 쉴드 전투기 헬리캐리어는 아니고요. 왠지 그 헬리캐리어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고요. 날개 정도만 이렇게 예, 움직이고 옆에 날개 움직이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열리고 닫히고요. 미사일 두 개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 자체는 그냥 단순하네요. 단순하긴 하고 발음 잘 하시고요. 예, 되어 있는데 제품보다는 뭐 피규어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세 개 들어있어서 19,900원 인터넷에서 한 17,000원 정도 하니까 여러 개 구입하실 거면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너무 짧아서 보여드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한 바퀴 한번 삥 돌면서 한번 사실 뭔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제품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대형마트에서 갔더니 이건 안 보이더라고요. 금방 팔려서 그런가? 인기가 피규어가 세 개인 게 좀 거기다가 또 희한한 거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예, 아마 좀 인기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멋지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당되지 마시고 악당과 싸우셔서 정의사회 구현을 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주말쯤엔 닌자고 전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